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사들맨 오늘은 예,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 왔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요. 지금 예, 푸르름이 가득하죠. 예, 7월인데요. 예, 오늘은 여기서 예, 제가 돌아다니면서 예, 보이는 식물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사실 꽃이 핀 겁니다. 꽃이 예, 잎 겨드랑이에서 폈는데 너무 작아요. 당겨 볼게요. 이런 모습인데요. 예, 이 줄기는 사과 잎은 이렇게 마지막이죠. 예, 요거는 잎도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모습인데, 예, 요거는 예, 애기 십사리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뭐 식물을 다 아는 예, 척척 박사가 아닙니다. 예, 저도 잘 모르면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요거는 예, 애기 십사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못가에 이렇게 예, 잎이 이렇게 하얗고, 그 다음에 꽃도 예, 지금 이건 좀 진 거고, 아, 이렇게 활짝 핀 건 이렇게 하얗죠. 이렇게 요게 예, 바로 예, 또 뿌리도 캐면 하얗습니다. 그래서 잎도 하얗고 예, 꽃도 하얗고 예, 뿌리도 하얘서 예, 세기가 하얗다 해서 300초입니다. 예, 300초가 이렇게 어디 그 여러 뭐 식물원이라든지 수목원 가면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예, 실제로는 예, 제주도에서 자라는데 자생지가 몇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멸종위기 식물이에요. 예, 멸종위기 식물을 예, 보호하려고 예, 식물원 같은 데서 많이 심어놨죠. 예, 여기 도마뱀의 꼬리 300초가 돼 있죠. 이렇게 예, 총명은 사우루루스인데요. 히라보로 예, 도마뱀과 예, 꼬리의 합성으로 돼 있죠. 예, 그 이게 저기 그 꽃에 그 뭐 특별하게 향이 안 나니까 예, 이 하얀 잎으로 예, 곤충을 유인하죠. 예, 이게 바로 300초입니다. 예, 자생에서는 정말 그 자생지가 많이 없어서 예, 정말 귀한 식물. 예, 잎하고 꽃하고 뿌리가 하얀 예, 300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잎은 이렇게 잎은 어긋나기죠. 이렇게 어긋나기. 그리고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은 하나 둘 셋 한 여섯 쌍이 정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거 300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그 열매가 정말 무슨 뭐 기레처럼 생긴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아주 신기한데요. 아, 이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지금 달려 있는데 이게 흑삼능이네요. 예, 지금은 네, 꽃 시기는 다 지났고요. 열매 시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열매도 사실 잎, 꽃도에도 볼 수 있긴 있네요. 꽃이 지금 이렇게 숫꽃 차례가 위에가 있고 암꽃 차례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암술이 막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흑삼능이네요. 예, 연못가에서 볼 수 있는 좀 예, 보기 좀 힘든 식물. 예, 이름도 독특한 예, 흑삼능 소개를 해드립니다. 위에는 숫꽃 지금 지고 있는데요. 아래는 암꽃인데 지금 이렇게 꽃은 지고 암술머리가 막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큰 이렇게 큰 열매가 된답니다. 아, 열매 독특하죠. 아주 기레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흑삼능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식물을 제대로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예, 잎은 줄기는 사실 속은 비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가에 있는 식물들은 거의 이 속이 비어 있거든요. 예, 우리 여러분 미나리 보셨을 때도 미나리 속이 비어 있잖아요. 예, 물가에 있는 식물들은 거의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잎은 보엽인데 이렇게 어긋나기죠. 왼쪽 오른쪽인데 잎이 좀 보엽인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열한 개까지 지금 잎이 있는데, 요거는 예, 개발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자개발나무는 예, 잎이 좀 더 날렵한 것 같고, 크기도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예, 개발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상당히 멋진 나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이름표가 있습니다. 들매나무입니다. 예, 물풀의 나뭇가로 잎은 이렇게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인데, 소엽수가, 예, 한, 9장에서부터 한 11장 정도 달립니다.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온전히 자랐네. 들매나무 예, 여러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물풀의 나뭇가에 예, 복엽이면서 소엽이 9장에서부터 한 11장 정도 되는 예, 멋진 예, 들매나무 소개해드립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잎을 보니까 잎은 일단은 예, 꼬리가 좀 많이 빠져있는데요. 예, 측맥은 둘, 넷, 여섯, 여덟 쌍 정도 되는데요. 이 친구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 두 개가 있죠. 오른쪽에 두 개가 있죠. 왼쪽에 두 개 있죠. 또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예.
왼쪽에 두 장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예, 상산도 그런데요. 예, 이 친구 까마귀 비교도 그렇게 보이네요. 이 친구도 왼쪽에 두 장, 오른쪽에 두 장. 예, 요런 게 특징이네요. 예, 요거는, 예, 이름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나무 이름에, 예, 까마귀 그 조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베개란 우리가 잠잘 때 베개 비잖아요. 그런 이름이 들어간지 좀 헷갈리실 텐데요. 예, 이 열매가 정말 베개처럼, 예, 우리 요렇습니다. 예, 그거를 까마귀가 베개를 할 수 있다는, 누워서 베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예, 이름이 참 신기합니다. 예, 예, 주로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데, 예, 남쪽 지방에는 상록수가 많은데 이 친구는, 예,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예, 그 하록성 나무입니다. 예, 숲이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뭐 껍질은 벗겨지진 않고 뭐 하얀 것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리고 잎이 칙칙폭폭, 이런 걸 보고 우리 옛날 선생님이 칙칙폭폭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입찰의인, 네, 까마귀 베개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 앞에 나무 상당히 키가 큰데요. 꽃이 노랗게 폈습니다. 예. 영어로는 골든트리라고 부릅니다. 예. 황금색 꽃이 폈는데요. 예, 이 나무 모감주 나무입니다. 예. 가로수로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잎은 복엽이죠. 예. 이 나무가 원래는 뭐 중국 원산으로 알았는데, 예,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저기에서도, 예, 발견이 돼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는 자생식물이죠. 예, 처음에는 산동반도에서, 예, 그 열매가, 예, 그 와가지고, 예,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예, 이 나무가 원래 있어서, 예,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예, 모감주 나무입니다. 모감주 나무는 열매가 정말 웃기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 면이 있는데요. 그 한 면을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그 안에 씨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상인데 열매가 아래 요 안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 예, 물 같은 데 떨어지면 이게 배처럼 이제 이렇게 막 갑니다. 이게 열매가 더 신기합니다. 이거, 예, 모감주 나무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요즘 이 원초리 꽃이 상당히 요새 많이 피죠. 아, 상당히 예쁜데요. 정원에서 많이 심죠. 이 친구는 겉은 주황색이고는 노란색인데 요거는, 예, 왕원추리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산과 산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은 아니고 예전부터 정원에서 많이 키웠던 식물입니다. 예. 그 우리 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백운산 원추리하고 뭐 큰 원추리 같은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알은 노랗고 겉은 이렇게 주황색이면 요거는, 예, 왕원추리네요. 예, 왕원추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앞에 고사리가 정말 많은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야산고비인데요. 야산고비는, 네, 그나마 제가 좀 알아보는 고사리인데 이렇게 중축에 날개가 있죠. 이렇게 고사리는 이 가운데를 보고 중축이라고 하거든요. 중축에 날개가 있고 이 친구도, 아, 이렇게 영양엽이 있고 포자엽이 별도로 올라오는, 네, 이영엽이죠. 네, 이영엽을 가진, 네, 고사리입니다. 요거 옆축에 날개가 있는, 네, 야산고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나물로도 먹는다고 해요. 네. 야산고비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리고 엽두는 이렇게 거의 수평이면서 그 앞에 젖꼭지처럼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작나무과의 개암나무입니다. 예, 개암나무는 이렇게 여기 엽두가 거의 수평이고 물개암나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 있죠. 예, 개암나무인데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열매가 정말 보기 힘든데 열매를 만났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열매가 이런 모습이네요. 예. 개암나무는, 예, 뭐 열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물개암나무는 이렇게 해서 꼬리가 쭉 빠지죠. 이렇게. 예, 요거는 개암나무네요. 예, 강원도에서는, 예, 그냥 깨금이라서, 예, 저걸 열매를 나중에 그 깨서 먹었는데, 아, 아주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예. 또 이 여기 그 이쪽 그 이 여기 열매 자루를 보면은 이쪽에 털도 막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털 있고, 예, 여기 바로, 예, 개암나무 열매네요. 예, 여러분께 자작나무과의 개암나무 열매 소개해 드립니다. 와, 이 앞에 지금, 예, 원추리들이 되게 많아요. 예, 품종도 많은데요. 이 친구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홍도 원추리네요. 이게 잎도 좀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꽃자루보다, 예, 그, 잎이
짧습니다. 예, 홍동원추리는 예, 곶자루보다 예, 그러니까 화경보다 예, 그 잎이 짧습니다. 예, 홍대에서 볼수 있는 원추리인데요. 예, 홍도원추리입니다. 예, 우리나라 특산 식물로 예,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이죠. 예, 홍도에서 자라는 예, 홍도원추리 소개해드립니다. 예, 앞에 지금 이렇게 꽃이 아주 신색으로 지금 막 피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름표가 있습니다. 예, 신존 비비추인데 제주도에서 자라는 희귀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산종을 찾아보니까 신존 비비추는 없고 아마 존 비비추로 통합이 된것 같아요. 예, 근데 아주 하얀색으로 지금 여기 지금 꽃이 폈네요. 이렇게. 제가 품종은 많은데 품종보다는 가능하면 자생식물을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그 잎이 아주 작죠. 일반 비비추보다는 되게 작은데요. 직맥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맥이 지금 가운데 하나 있고 세 개씩이니까 한 7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 예. 여기 이름표대로 신존 비비추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제주도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요거, 이거. 비비추 정말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 자생식물. 예, 비비추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예, 신존 비비추죠. 네. 예. 그 우리가 보통 산에 가서 많이 볼수 있는 게 일월 비비추인데 이 친구는 좀 귀하게 볼수 있는 예, 신존 비비추랍니다. 우리나라 꽃 진짜 요거 순백색으로 꽃은 작지만 참 예쁩니다. 이게 지금 예, 꽃자루가 쭉 올라왔죠 이렇게. 꽃자루가 가운데서 별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서 다 올라왔네 이렇게. 요거 예, 신존 비비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보이는 게좀 지금 꽃이 좀 시들었는데요. 1월 비비추네요. 이렇게 그 꽃이 맨 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확 피죠. 이렇게 요거처럼 예, 요거 1월 비비추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산에 가면 진짜 제대로 볼수 있는 비비추죠. 예, 요거 예, 1월 비비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식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어린 친구가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붉게 돼 있죠. 이렇게 예, 요거는 예, 바이솔 종류인데 포천 바이솔입니다. 예, 포천이니까 뭐 한탄강 이런 쪽에서 볼수 있는 식물이에요. 예, 요 위에도 예, 포천 바이솔이 이렇게 있죠. 예. 바이솔은 우리나라 한 10여 종이 가까이 되는데요. 지명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종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는 이제 포천 바이솔 앞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진주 바이솔, 진주 쪽에 자라는 진주 바이솔, 그다음에 정선 쪽에 자라는 정선 바이솔 이렇게 있습니다. 3종이 있죠. 예. 그리고 뭐또좀 귀하게 볼수 있는,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예, 그, 제주도 바닷가 돌틈에서 볼수 있는, 절벽 돌틈에서 볼수 있는 연화바이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볼수 있는 아주 작은 예, 존바이솔이 있고요. 바닷가에서 볼수 있는 둥근바이솔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그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 이 친구는 진짜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붉은 게 특징입니다. 이거. 바이솔은, 예, 이게 돌나물가죠. 꽃이, 별매화로 꽃이 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돌나물과 식구인데요. 이 친구도 예, 뭐 여기 앞에 보니 뭐 기린초 종류라든지 아니면 꽁의비름, 뭐 돌나물 이런 종류처럼 꽃이 예, 별매형으로 꽃이 핍니다. 요거 예, 포천 바이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탄강에서 예, 이게 아마 늦가을에서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바이솔 종류들은 예, 요거 예, 포천 바이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됐습니다. 이름표 있죠, 포천 바이솔. 한탄강 주위에서 자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돌나물가고, 예. 이게 붉은, 가장자리에 붉은 테가 있고, 사과향이 난다고 해요. 예, 저도 사과향을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이건 좀더 잘한 친구인데, 이게, 그런, 여러분 뭐, 그, 다육식물 많이 키울 때, 이 친구도 다육식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다육식물인데,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죠. 한 10여 종이 있습니다. 예, 이름이 있는 거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천바이솔, 진주바이솔, 정선바이솔, 이렇게 세 종이 있고, 또, 그 제주도 그 절벽 그 바위틈에 자라는 아주 귀하게 볼수 있는 연화 바이솔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바닷가 쪽에서 많이 볼수 있는 네, 둥근 바이솔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산에서 가면은 아주 좀 바위 같은 데서 자라는 아주 작은 바이솔이 있는데 그 친구는 예, 이름처럼 예, 존 바이솔입니다. 예, 요거는 포천 바이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귀한 친구 만났습니다. 이 앞에 이름표가 크게 있습니다. 바위채소인데요. 꽃은 아래 보니까 정말 작네요. 이렇게. 이렇게 별모양으로 꽃이 피면은 거의 돌나물가죠. 예. 이렇게 잎은 어긋나긴데요. 요거, 우리 바위틈에서 볼수 있죠. 뭐 설악산 같은 데서 가서 볼 수도 있고, 제가 뭐 최근에 다녀온,
저쪽 덕유산 같은 데서 볼 수도 있고, 꽤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다육질이에요. 좀, 요거, 이쁜 어긋나기, 여기 별명으로 예쁜, 예, 돌나물가에 바위 채송화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돌나물도 이렇게 노란색 꽃으로 이렇게 별명으로 피죠. 예, 그런 친구들이 뭐, 기린초 종류, 예, 꽁예비름 종류, 그 다음에 약간 방금 소개해드린 이제 바위솔 종류, 뭐 그런 종류들이 다 돌나물가입니다. 그리고 예, 바위 채송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노란 꽃이 정말 예쁘네요. 예, 바위 채송화입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예, 꽁예비름 종류죠. 예, 이런 표가 있죠. 예, 둥근 잎 꽁예비름인데요. 잎도 이렇게 보면은 둥근 잎 둥글게 보이고 잎도 마주나기네요. 요거 예, 경북 주황산 중에서 예, 아주 귀하게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예, 꽃은 없지만 예, 잎이라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잎이 둥글면서 잎이 마주나기 요거 예, 둥근 잎 꽁예비름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좀 빨간색으로 꽃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그 주황산 계곡 같은 데서 예,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예, 둥근 잎 꽁예비름입니다. 와, 함상부터 나오는데요. 이 꽃이 땅을 보고 있잖아요. 예, 땅나리네요. 땅나리. 와, 지금 새송이가 지금 폈는데 너무 예뻐요. 예, 이 잎은 이렇게 좀 가릅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이거 남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여기 있어요. 땅을 보면 땅나리, 중간을 보면 중나리, 하늘 보면 하늘나리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 주황색이면은 땅나리인데 노란색이면 노랑 땅나리죠. 아, 이거 정말 귀한 친구 오늘. 오, 너무 예쁩니다. 와, 위에 지금 꽃봉오리도 지금 있고 꽃도 있고. 아, 요 하나로 정말 더위에서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아주 요 한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돼요. 예, 요거. 아, 참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께 땅나리 소개해드립니다. 알아서 한번 쳐다볼까요? 아이고, 요즘 찾기 쉽지 않네요. 땅나리입니다. 와, 이 앞에 노란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꽃잎이 다섯 장이네요. 이렇게 꽃잎이 다섯 장. 꽃도 지금 꽃보리도 되게 많은데요. 잎은 보엽인데, 소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거. 예, 딱지꽃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꽃잎이 보통 네 장이면, 다섯 장이면, 예, 장미가가 대부분이죠. 예, 요거. 예, 딱지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식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 파처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윗부분에 이렇게 화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예, 이름표가 있습니다. 큰 고랭이입니다. 예, 큰 고랭이는 사초가로, 예, 우리나라에 저기, 자생식물로 과가 가장 많은 게 사초과예요. 사초과, 국화과, 벽과, 장미과인데요. 예, 사초과, 벽과를 제외하고는, 예, 이, 그, 초본류는 국화과가 가장 많고요. 자생식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은 장미과가 가장 많아요. 장미과가 가장, 그러니까 사초과, 벽과를 제외하고는, 예, 그, 초본류는 국화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 그, 나무들은 예, 장미과가 가장 많답니다. 예, 요거는, 예, 거의 막 이렇게 둥근 형태예요. 둥근데 요 위에만 이렇게 화사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큰 고랭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사초과 사실 뭐 고랭이, 사초과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고랭이하고 요것처럼 고랭이하고 방동산이, 그 다음에 이제 사초속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랭이, 방동산이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사초속, 이렇게 그게 사초과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죠. 사초과는 보통 줄기가 삼각형인데 이 친구는 그 파처럼 원형이네요. 이렇게. 아, 키가 뭐 한 1m 넘어갑니다. 이거. 아, 또 보여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예. 정말 키가 크니까, 예, 큰 고랭이입니다. 예. 사초과의 큰 고랭이입니다. 줄기는, 사초과들은 삼각형이 많은데, 이 친구는 원형입니다. 큰 고랭이였습니다. 아, 이 앞에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데요. 이 앞에, 아, 노란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와, 엄청나죠? 예, 잎도 이렇게 보면은,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죠. 예, 요거는 또, 미나리 아지비처럼 예, 꽃잎이 이렇게 노란색이면서 아주 반질반질 합니다. 꽃잎, 꽃받침이죠. 꽃받침인데 꽃받침이 이렇게 좀 길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열매도 거의 둥근 형태인데, 이렇게, 끝부분이 아주 뾰족뾰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젓가락 나물인데, 이 친구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죠. 예, 이 친구는, 예, 개구리 미나리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뭐, 외젓가락 나물, 개구리 자리, 젓가락 나물 좀 헷갈리는데, 이 물가에 있는 이 친구는, 예, 개구리 미나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키가, 1m가 훨씬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줄기는 거의 뭐 원형인데, 예, 이렇게, 우산을 보면 꽃이 하얀면서 우산살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꽃 자체도 보면 또우산살 모양이에요. 그래서 겹사냥 꽃차례인데요. 잎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갈라졌는데 미나리를 닮았죠. 이 친구는 이름이 동미나리입니다. 동미나리는 멸종위기 식물로 강원도 습지 같은 데서 아주 보기 되게 힘들게 봐요. 요거 국립수목원에 지금 식재를 해놨는데 동미나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독자가 들어갔으니까 먹을 수도 없습니다. 동미나리입니다. 이 앞에 거의 누워있는 향나무가 있는데요. 이거 눈향나무죠. 그 향나무 종류들은 그 침엽, 바늘 모양의 침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닐 물고기 비닐 모양이 이제 인엽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침엽하고 인엽이 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다 인엽입니다. 이렇게 가시가 없죠. 요거는 누향나무인데 설악산에서 볼수 있는 게 4종이 있더라고요. 눈자 누워 있는 식물이 4종의 나무가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누향나무, 눈측배, 그다음에 눈잣나무, 눈주목이 있는데 제가 3종은 보고 갔는데 눈주목을 아직 못 봤어요. 저거 눈주목 보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 인엽하고 침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인엽이 많은 설악산하고 한라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다 누워서 자랍니다. 누향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못에서 이 식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잎이 이렇게 4장이네요. 4장. 이렇게 좀더큰 자란 친구인데요. 이름이 네가레입니다. 네가레. 저도 이 네가레가 뭐 그냥 뭐 네가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양치 식물이더라고요. 나중에 포자랑이 별도로 올라오더라고요. 요거 네가레 양치 식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가레도 양치 식물, 이끼류도 양치 식물이더라고요. 요거 네가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름 또 매력 있죠. 네잎클로바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네가레입니다.